자, 이제 평행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그 조그만 글씨 이쪽에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면 이치겠죠? 그럼 뭘 해놨습니까? 여덟 개의 교각이 생긴다.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중 동의각은 4상, 역각은 2상. 자, 처음 들어보죠. 동의각. 자,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까지 한평면이어서 서로 다른 두 점, LM이, 두 점이야, 두 직선이죠. LM이, 한 직선 N가 만났을 때, 만나서 생기는 각 중에서 동의각,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입니다. A와 E.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A. 자, 여기 있는 동의각은 여기 있는 거 말합니다. E. 그렇죠? 그 다음 B는 이쪽에 있죠? B에 이랬죠, B. B 이렇게 하면은, F. 여기 있는 게 동의각입니다. 그리고 C, A, B, 여기 C입니까? C면은 여기 G. 이게 동의각입니다. 그 다음에 D. D는 여기가 H가 됩니다. 동의각. 자, 이렇게 동의각이랍니다.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윽각은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 윽각. 자, C를 예를 들면은 C와 이랬죠? 자, C하고 E. 요렇게 C와 E가 윽각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D와 F. 요렇게 윽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윽각. 됐죠? 자, 평행선의 성질.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이러는 거야. 동의각은 서로 같다. 여기 이 A하고 있죠? B 동의각이죠? 이 각이 같아요. 맞습니다. 2학년 때 올라가면은 그 도형 부분에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대로. 윽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윽각의 크기도 여기, 만약에, C를 예를 들어서 C가 있으면 윽각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D라 또 적어보겠네. 뭐 C하고 B겠죠, 그럼. C가 있으면 그냥 B 적을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고 생긴 윽각은 같습니다. 평행할 때. 그래서 윽각이 같으면 그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볼수 있고 동의각이 같아도 평행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맞꼭지각 크기는 항상 같지만 동의각과 윽각 크기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같죠, 그죠? 아까 이 경우는 동의각하고 윽각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평행할 때는 같죠. 됐습니까? 자, 평행할 때 여기 각이 하나 뭐 D라고 합시다. 그러면 C하고 D는 180도가 됩니다. 자, 그걸 이거 말했죠.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증명하거나 문제 풀 때. 자, 그다음에 뭐 LM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요 동의각이잖아. 60도니까 이거 60도 되고. 자, 이건 윽각이죠. 130도 됩니다. Y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자, 동의각이 같으면은 L하고 M이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윽각이죠. C하고 D가 같아버려도 L하고 M이 평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그램에서 각 A와 또한 각 B 더한 게또 180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또 L하고 M이 평행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자, 여기 A가 있고, 이거 B가 있는데, 이게 두개 180도란 말은 B하고 이 각이 합쳤을 때 180도잖아요. 그죠? B하고 이거 별표. 맞죠? 근데 평행하니까 이게 180도가 된다는 소리는 요거랑 합치고 180도가 되는데 요두개 180도란 말은 이 A 각이 여기란 말이잖아요. A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180도란 말은 B하고 별표하고 합쳐서 180도가 되는데 B하고 A하고 합쳐서 180도니까 이 별표는 각 A란 소리죠. 그러면 이 A랑 같단 소리니까 동의각이죠, 이거야. 동의각이 같죠. 그래서
그래서 이직스는 병행하네요. 그죠? 자, 247번. 오른쪽 그림과 제 두직선 L, 반직선 N과 만나 다음 각의 동의각을 구하시오. 247번. 각 A. 자, A와 E죠. 각 B는 여기가 동의각은 F죠. 각 H. H는 D죠. 이게 동의각입니다. 윽각을 구하시오. 250번. A와 윽각은 각 G 보이죠? 그 다음에 H의 윽각은 딱 어긋나야 됩니다. 이거 B, 각 B죠. 252번. 각 A의 동의각 40도죠? 40도 여기 보이죠? 각 B의 윽각. 자, 각 B 윽각이 되려면 여기 와야 되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120도죠. 120도. 다음 그래서 LM이 평행할 때 각 X 크기. 자, 동의가 같죠? 45도. 자, 255번. 윽각도 같죠? 50도. 256번. 다음은 오른쪽 그림에서 LM이 평행할 때 구하는 과정. 자,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이제 내신 성적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의 꼭지점을 지나고 두직선 LM의 평행한 직선 N을 끄면, 자, 이거는 50도하고 가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요 L하고 N이 평행하기 때문에 윽각이죠. 윽각으로서 가는 50도가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요거 30도하고 윽각이니까 그죠? 요 30도 되겠죠. 그래서 각 X는 50도 더하기 30도 되어서 80도가 되죠. 자, 257번. 자, 두 직선 LM이 평행하면 영표. 자, 윽각이 같죠? 평행하죠? 그 다음에 105도가 되는데 여기가 몇 도입니까? 여기 75도가 되죠. 자, 이거 동의각이 틀리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안됩니다. 그죠? 259번 동의각이 같죠? 이거는 평행합니다. 자, 25도라 했는데 155도와 동의각이 여기죠? 동의각이 있다면 여기 이게 몇 도입니까? 155도죠. 동의각 같죠? 동의각 같으니까 평행하네요. 평행합니다. 261번. 그림에서 윽각길이 짝지어진 것은 1번 A와 F 아니죠. 그 다음에 B와 E. B와 E 아니죠. 그 다음에 C와 E. C와 E. 이거 맞네요. 그죠? 3번이죠. C와 F 아니죠. D와 G. D와 G 아니죠. 자, 262번. LM과 한직선. 왜 이렇게 다 비교를 했냐면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계속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5번이 답인데 3번 나왔다가 딱 3번 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거부터 틀렸네 하고 봤을 때 또 검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심칠 때는. 26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M과 한 직선 LM 한테 각 A의 윽각. 자, 각 A의 윽각은 여기죠. 그죠?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80이죠. 80. 그죠? A의 윽각은 80도. 그 다음에 각 B. 각 B는 지금 이 120도하고 그죠? 막꼭지각이죠. 그죠? 그래서 B는 120도 됐죠. 윽각과 요거 A죠. 합을 구해라. 그래서 200도가 되겠네요. 263번. 세 직선이 만날 때 옳지 않은 것은 각 A와 각 C의 크기는 같다. 자, 막꼭지가 맞죠. B와 F는 동의각이다. B와
B와 F가 됐어요. B와 F는 동의가 맞죠? 동의가 맞죠? B와 H는 억각이다. B와 H는 억각이죠. 억각 맞습니다. D와 G. D와 G. G는 모두 I의 억각이다. I의 억각은 D 맞죠? 그 다음에 G는 I의 억각, 맞네요. 그죠? 맞죠? C와 G는 C와 G. C와 G는 모두 K의 동의각이다. K의 동의각은 G는 맞아요. K의 동의각은 A죠. A니까 요거 뭐죠? C는 아니죠. 그죠? 이거 5분이 틀렸네요. 자, 264번. 각 A는 105도. 거미기도 105도겠죠. 각 A의 동의각은 각 A의 동의각은 E. 그 다음에 I. 맞네요. 그죠? 이 맞습니다. 짧게 불편해지죠. 그 다음에 각 B의 억각. 각 B 여기 있죠. 억각은 H. 그 다음에 L. 이거 틀렸네요. 그죠? 틀렸고. E의 억각의 크기는 105도이다. E의 억각은 C. C죠. C는 105도잖아요. 그죠? 105도. 맞네요. 맞습니다. 각 G의 동의각 크기. 각 G는 좀 지울까요? 각 G. 각 G의 동의각은 각 C. 보이죠? 각 C 보이고 그 다음에 각 K죠. 여기 있죠? 각 K하고 각 C죠. 각 C는 105도예요. 그죠? 105도인데 이거는 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죠? 그리고 뭐 125도? 아니죠.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각 L의 동의각 크기 각 L 각 L의 동의각 크기는 각 H하고 그죠? 각 H하고 각 D죠. 각 D. 각 D는 이거 75도 맞죠? 75도인데 각 H의 L, L, H. H 크기는 알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D는 75도 맞습니다. 알 수 없네. 그래서 답은 1번하고 3번이 옳습니다. 자, 265번. L하고 M이 평행할 때, 평행합니다. 평행하니까 100도. 자, 이게 동의각이 몇 도입니까, 이거? 요거 100도죠. 100도고, 그 다음에 60하고 억각은, 자, 여기죠. 여기 60도죠. 됐죠? 60도고, 그 다음에 60도니까 이 막꼭지가, X가, 그죠? 60도가 되죠. Y는 40이 되겠네요. 그죠? X-Y. 60-40은 20. 20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6번. 각 E와 항상 크기가 같은가? 자, 평행하니까 E와 같은 거는 E. 자, 그 막꼭지가 G 있죠? 그 다음에 동의각 여기 있죠. A. A와 막꼭지가 각 C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E하고 봅시다. E하고 C. C가 있죠. C는 그대로 또 됐고. 그죠? 어차피 이렇게 막꼭지가 또 해버렸네. 그죠? C고. 그 다음에 끝났죠? 그러면 G, A, C입니다. 267번. 오른쪽 그림에서 L, M이 평행할 때 각 X, 각 Y 구해라 이랬죠. 평행하됐으니까 75X 억각이죠. 그 75도고 자 95 동의각이 여기 95도죠. 그죠? 95니까 180도 돼야 되니까 Y는 180 빼기 95이 됐죠. 5고 85도 되네요. 그죠? 두 개 더하면은 75 더하기
85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160도가 되겠죠. 268번, LM이 평행할 때, X의 값은, 자, 1이, 조금 이게 동의각이죠? 동의각 X-10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합하면은, X-10하고, 2X 플러스 40은 18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러면은 3X는 30이 넘어가면은 150. X는 50. 답 5번이 되겠네요. 269번. 오른쪽 그림에서 LM, MN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 자, 65도니까 이게 동의각이니까 여기 65가 되죠. 65가 되고, 평행하니까 여기 75가 되죠. 75. 이거랑 180 되니까. 75니까, 여기 75가 되죠. 75. 그리고, 여기, 막꼭지가이니까 65죠. 자, 그럼 삼각형, X, 삼각형 각이죠. X 더하기, 65 더하기 75가 18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X 더하기, 140은 180. X는 40이 되죠. 답 3번이 되겠네요. 270번.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한 두 직선 LM.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 60. 아, 자, 이거 평행. 잘 보시면은, 이 각이랑, 윽각이죠, 윽각. 아, 그래서 상권 문제는 별표 나왔어요. 윽각이죠. 그럼 X는 뭡니까? X는 35죠? 35입니까? 35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죠? 35 더하기 60이죠, 그죠? 그러면은 95가 되네요. 자, X는 95입니다. 그리고 요180 되잖아요, 이거는. 189죠? 그러면 y 더하기 60이죠? 여기 60 있죠? 60 더하기 95는 180이 돼야 되잖아요. y 더하기 155는 180. x는 155 넘어가면 25. y죠? y는 25. 라고 했죠? 그리고 도를 붙여야 되겠죠? X는 95도, Y는 25도. 뭐 각도 붙이고, 좀 신경 쓰는 게 맞죠? 각 X는 95도, 각 Y는 25도. 됐죠? 자, 271번은 LM이 평행하지 않는 것. 자, 30도일 때. 자, 여기 30도죠? 그러면 합하면 180도죠? 평행하죠? 평행하고. 135, 145 이렇게 더하면 180대죠. 평행하죠. 자, 65,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냐면은 115도. 그러면 동의각 같죠? 같으니까 이것도 평행하네. 4번, 85도면은 여기는 몇 도 됩니까? 여기는 95도 되죠. 180대 되가. 자, 윽각이 틀리죠. 자, 이거 평행하지 않는. 자, 4번이 답이네요. 110이면은 여기 70이죠. 70인데 동의각이 같죠? 평행하죠? 맞습니다. 딱 4번이 안 되네요. 272번. 오른쪽 근에서 평행한 두 직선은, 자, 70, 윽각이죠. 그죠? 윽각이 있으니까 P하고 Q는 평행하네요. 그 다음 110, 여기가 70이죠. 70이니까 여기랑 동의각으로 갔죠. 그래서 L하고 M이 평행하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73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 직선 LM이 평행할 조건을 모두 고르면 A하고 B가 같다. 이거는 뭐 동의각이 아니고 이거는 뭐 막꼭지각이 같다 이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각 A가 75도다. 각 A가 75도면은, 여기 B가 75도 되죠. 막꼭지각으로. 근데 이거 두 개하고 18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각 C가 75도다.
각시가 75도면 윽각으로 갔죠. 그건 평행하네. 각비가 105도다. 저 지우고 해볼까요? 각비가 105도다. 105도면은 이 두 개 합이 180도 되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A하고 C에 이 합한 것이 뭐 항상 평가하고 180도 맞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죠? 자, 274번. 옳지 않은 것은 A라고 M이 평행하면 C와 E가 같다. C와 E가 같다. 읍과 A하고 G가 같으면 A하고 G, 요거죠. G가 같은 면이죠. G가 같으면 E하고도 같죠. A하고 E는 동의각이죠. 동의각이니까 평행하죠. 그래서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되고 1번, 2번도 다 됩니다. B와 H B하고 H, 읍각이죠? 같으면은 LM이 평행하죠. C하고 F, C하고 F 여기 있죠? F하고 180도라면 F하고 각 F하고 각 H는 막공식으로 같잖아요. 그죠? 같죠? 그럼 결국은 이 두 개의 합이 180도 마련이잖아요. 그럼 뭐 평행한 거 맞잖아요. 그죠? 4번 맞습니다. 이거 별표 해주세요. 그 다음에 LM이 평행하면 D하고 F, F는 D, F는 H도 요거죠. 그럼 D와 각 H 더한 게 180도다. 아니죠. 이거 각 D가 90도일 때만 그래야 되죠. 90도 아닐 때는 동의각끼리 합하면 180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 경우가 되려면은 각 D가 90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같기 때문에 그죠? 90도다 90도 180도 되잖아요. 285번 각 x 마이너스 y를 구해라. 자, 100하고 100 이거 읍각이죠. 그래서 l하고 m은 평행하죠. 그죠? l하고 m은 평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25도니까 여기 125도죠. 동의각으로죠. 그럼 여기는 55도가 되죠. Y는 55도. 55도고. 그 다음에, X는 110도라 윽각이죠. 윽각. 그럼 X는 110이죠. 윽각. 그래서 X 마이너스 Y. 110 마이너스 5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5 빼면 5. 여기서 5 빼면은 5. 55가 되겠네요. 그리고 단위는 도로 나타내겠네요. 55도. 276번 L하고 M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K하고 N이 평행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L하고 M을 먼저 봅시다. 봤을 때 75도 자 75도죠. 자 이 각하고 L하고 M이니까 요거는 동의각이죠. 동의각 그죠? X는 7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25도 Y는 K하고 N으로 봤을 때 Y의 동의각은 여기죠. 여기가 Y죠. 그죠? 그리고 125하고 Y하고 180도가 되니까 Y는 180도 되니까 55도죠. 그죠? 이 두 개 더하면은 120, 130도가 되죠. 답 5번이 되겠죠. 277번 뭐 하나 빠졌습니까? 276번 했고 277번 맞죠? 그죠? 오른쪽 그림에서 L하고 M이 평행하고 P하고 Q가 평행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L하고 P하고 Q가 평행하니까 일단은 뭐 여기는 동의가 뭐 적으면 되고 그 다음 L하고 M이 평행하니까 요거는 읍각 그죠? X는 65도가 되겠네요.
자, 278번 A라고 M이 평행. 그 다음에 K하고 N이 평행. A라고 M이 평행하니까 여기. 여기는 118도 하면은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크기는 180이 돼야 되니까 180에서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2, 7에서 1 빼면 62도 됐죠. 그 다음에 K하고 N이 평행하니까 132도면은, 자, 여기는 132하고 합해갖고 180도가 돼야 되니까 48도가 되죠. 자, 그럼 이거는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80도. 그래서 180은 62 더하기 X 더하기 48 하면 되겠네요. 62 더하기 48 하면은 110 더하기 X가 되고 X는 70이 되죠. 답 4번. 279번. 오른쪽은 같이 직사각 모양의 종이테이프 두 개를 겹쳐 놓았을 때, 그죠? 그러면은 50, 여기 50이죠. 동의가. 50이고, 그러면 여기는 130이 되죠. 180도 돼야 되니까 X는 각 X는 또 합시다. 130도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동의가 50. Y도 그러면은 180도 돼야 되니까 130도죠. 각 X는 130도. 두개 다니까 260도가 되네요. 자, 280번. LM이 평행할 때 70이면은 여기 72. 여기는 108. 여기 72. 여기 막꼭지가 58하고죠. 58. 다 빼고 삼각형이니까 180이 돼야 되죠. 58 더하기 72 더하기 X는 180이 돼야 되죠. 자, 이 다음에는 130 더하기 X는 180. X는 50. 답 2번. 281번. LM이 평행할 때, 이거 100이면은, 뭐, 어쨌든 여기는 8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100하고 억각, 또는 여기가 100하고 80이 돼야 되니까, 이거 100. 100이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80 되죠? 삼각형. 80 더하기 80 더하기 X는 180이 돼야 되는 거죠? 160이죠? X는 20. 각 X는 20도. 282번. LM이 평행할 때, X 더하기 25도가 여기 억각, 여기죠? 여기가 똑같이 X 더하기 25가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죠? 이거 더하기 다 더한 게, 그죠? 180이 돼야 되죠? 40 더하기 2x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25가 18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3x. 그 다음에 50, 75. 180 빼기 75는 105. x는 3309, 3515, 35. x 값 구하는 거죠? 답 1번. 283번. 각 x, 각 y를 구해라. LM이 평행할 때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뭐 85도죠, 그죠? 막꼭지가, 그죠? 뭐 이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LM이 평행하니까 Y하고 이거 두개 합해 180이 돼야 되니까 Y는 95도가 되죠, 그죠? 그래야 180이 되죠. 95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랑 같아야죠, 그죠? 억각. 그러면 30, X는 35 더하기 85네, 그죠? 그러면 120이 되죠, X는. 각 X는 120도. 그럼 각 X는 120도 이러면 되고, 각 Y는 95도 이러면 되겠네요. 284번. LM이 평행할 때, 자, 그러면 80이, LM에서 볼때 80이면은 여기가 동의각이죠. 80. 그럼 여기도 막꼭지가 80이 되겠네. 80 됐고,
그 다음에 여기 50이면 자, LM이 50이니까 여기가 130이죠. 130이고 그 다음에 130이면은 여기랑 LM이 평이니까 X랑 여기 X하고 요거 130하고 더해갖고 그죠? 180이 돼야 되니까 여기 X 값 나왔네. X는 50이네. 각 X는 50도죠? 50도고 그 다음에 이거 50도니까 여기는 몇도 됩니까? 여기는 이래갖고 이까지 이래갖고 180도 되잖아요. 그럼 이 80도고 50도니까 그죠? X 50도니까 130. 이게 50도가 되네, 여기는. 이게 50도가 되죠. 그죠? 여기 딱 파란색으로. 이게 50도가 됩니다. 그죠? 50도. 그 다음에 이런 거좀 구별 안 된대, 그죠? 저 50도 외워놓으세요. 50도죠.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입니다. 50 됐죠? 좀 구분되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 80은 또 다른 식으로 하자. 80, 그죠? 그 다음에, K하고 N이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Z하고 Y는 같죠? 윽각으로. 그죠? 이두 개는 같고 같습니다. Z하고 Y는 같네. 그 다음에 Y는 여기가 Y죠. 여기가 Y죠. 막꼭지가. 자, Y고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여기가 70이죠. 70이랑 동의가 70. 그 다음에 1이 되네. 그죠? 여기가 또 자, 좀 잘, 좀, 이거, 힘든데. 여기 막꼭지가 이게 70이잖아요. 여기 70. 70이죠. 그럼 1이 되죠. 1이 됐으면, 여기 70. 그 다음에 여기 아까 50이죠. 요거. 50, 요거 50이잖아요. 50. 50. 그 다음에 여기가, Y죠. Y. 1이 되네.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됐죠. 천천히 좀 따라 하세요. 그리 되네. 그러면은, 180이 돼야 되니까 120이니까 Y는 60이 되죠, 60. Y가 60이면은 Z도 60. 그 다음에 각 X, 각 Y, 각 Z. X가 50. 60 더하기 60은 170이 되겠네요. 170도가 되겠습니다. 자, 285번. 자, 이거 뭐 그림이 너무 좀 맞춰, 그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크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려갖고 할까요? 좀 정확하게. 아까 계속 그리는 거좀 이상해요, 그죠? 억지스럽고. 요리 되고 힘들더라도 좀 그려갖고 해봅시다. 자, 이래 되면은 여기가 25도. 자, LM 평일 때. 자, 이거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쭉 평행한 걸 끌고요. 그럼 여기가 25도 되죠? 윽각으로. 그 다음 여기가 45도면은, 자, 요 윽각 45도 더 좋네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각 X의 크기는 이거 두개 더하면 되잖아요. 45 더하기 25, 60, 70이네, 그죠? 답 5번. 진작 새로 그려서 할걸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말안 해도 크게 그려서 하고 있겠죠? 작으니까 좀안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이 되어 있으면은. 자, 뭐, 이렇게 끄란 소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55도가 되면은 여기 윽각으로 55도가 되죠. 자, 여기 45도죠. 45도면 여기가 45도 되고 자, 윽각으로 가고 이게 45도가 되죠. 그다음에 각 x를 지금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이거 물어본 거 이거. 그죠? 이게 x잖아요. 그죠? 자, 이 인도 360도 되잖아요. 그죠? x 더하기 55 더하기 45는 36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0이죠. 100이니까 X는 넘어가면은 260이 되네요. 그죠? 답 4번. 287번.
287번은 좀 복잡한데, 좀 그림이 요리되어 있죠. 요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평행한 거 두 개 문제 꺾고, 그 다음에 1 쫙 끄면은 됐죠. 그러면 여기가 X라고요. X. 그 다음에, 이 선을 또 하나 꺼줘야 되겠네, 그러면. 꺾고, 뭐, 1, 아, 이 너무 그렇다. 이 정도는 가져야죠, 그래도. 똑같이. 요 정도 가갖고, 뭐, 1이 됐네, 그죠?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죠? X고, 여기, X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 60도라 되어있네. 되어있고. 그러면 여기도 60도겠네. 뭐, 안 할까 다 적어도 좋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도랬죠? 그래 놓고, 여기는 여기를 끊는 거예요. 끊게 되면은, 자, 여기가 10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 됩니까? 여기는 80이 되죠. 80이 되고 여기가 130도랬죠. 130도니까 여기는 50이 되죠. 그죠? 50이 되고 또한 요 L하고 뭐 이걸 갖다 N이라 합시다. 평행하니까 50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의가 여기 여기죠. 여기죠. 여기. 여기가 50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이거 50이 되죠. 됐죠? 50이고. 그러면 110이니까, 그죠? 110이니까, 이건 X는 70이 되죠? 각X의 크기는 70도가 됩니다. 288번. 끊고, 또 여기는, 뭐, 이러셔도 되네요, 그죠? 뭐 50도 그 다음에 이리 쭉 가고 25도 유지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쫙 되어있죠. 이 90도 자 이것도 여기 50이잖아요. 그죠? 50이면은 여기 20을 일단 적고 자 이렇게 쭉 꺼보세요. 평행하게 딱 끄면은 여기 X를 했잖아요. 그죠? X면은 여기 윽각으로 여기가 X죠. 됐죠? 그리고 뭐 50이니까 여기 50이죠. 맞습니까? 이 50이니까 읍과 50. 그럼 여기는 25가 되죠. 여기 25면은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몇 도 됩니까? 여기는 90도 되니까 65도죠. 65도니까 180이 돼야 되니까 X는 180에서 65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에서 5 빼면 5고, 7에서 6 빼면 1, 115도. 답 3번. 289번. 이것도 좀 작았어,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정사각형 ABC랬죠? 자, 저는 이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정사각형이고, 자, 이리 됐죠,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뭐, 어찌됐건 이게 60이겠죠? 60이고, 여기 X를 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면은, 여기 X죠? 됐죠? 그리고 여기 3X. 그 다음에 여기 3X죠? 맞죠? 윽각으로. 그럼 3X 더하기 X. 60도가 돼야죠. 4X는 60이죠. X는 4X는 4, 5, 20. X의 값은 15도, 15도, 그러니까 15이라면 되겠죠. 15. 290번. 자, 이리 그리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과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의 그림이는 이게 72도래. 자, 이것도 이렇게 쭉 꺼보세요. 이렇게 쭉 꺼면은 여기가 2x 플러스 하면은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윽각으로 2x 플러스 4가 되죠. 자, 72가 여기니까 자, 여기는 뭐, 요리로니까, 어디가, 여기죠? 여기가 윽각이죠?
그죠? 72하고, 72네. 72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거랑 평행하잖아요. 등사각형, 이거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72의 억각이 바로 이거는 2x 플러스 하네. 오, 이게 되네. 72는 2x 플러스 하. 2x는 4가 넘어가면은 68. x는 236, 248, 34. 답 3번입니다. 아, 요거는 별표 한두개 정도 하세요. 291번. 자, 요것도, L하고 M을 그리고, 빙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죠. 자, 이거는 빙X를 두개 끊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두개 썼고, 두 개.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X, 여기 X죠. X고, 여기 X가 될 거잖아요. 그죠?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6도랬죠. 66이니까, 여기 66. 그리고 억각 여기 66. 그 다음에 120이니까, 그죠? 120에서 66 빼면 되겠죠? 120 빼기 66은 0에서 6 빼면 4, 1에서 6 빼면 5, 54. 여기 54가 되겠죠, 그죠? 54가 되고, 그럼 여기 억각으로 5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54가 93이 되면 되죠? x 더하기 54가 93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x는 93 빼기 54는 3에서 4 빼면 9. 8에서 5 빼면 3, 39.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2번. 자, 이리 긋고, 요리 가고, 요리 가고, 요리 가고.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여기 80도죠? 자, 또 끝까지 두개 보니까 얘도 두개 끊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숙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문제 가면은 이런 문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중등부에서만 좀 다루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70. 이거 억각 70. 직각이랬으니까 여기 20. 됐죠? 20이고, 억각 20. 됐죠? 그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 80이죠? 억각 80. 그 다음에 그 X. X는 그러면은 여기 X니까 그죠? 20 더하기 80이죠? 100. 또가 되겠네요. 293번. 자, 이리 됐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죠, 그죠? 자, 이리 됐을 때. 자, 여기도 두 개. 자, 이렇게 보세요. 그거 갖고. 자, 여기 X죠? 그러면은 여기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이니까, 여기 30대죠? 그럼 여기 58이랬죠? 그럼 여기 28이네, 그죠? 28이면 여기 28이죠? 그리고 여기가 290이랬죠? 다, 뺑, 그러고 360대 되죠? 28 더하기 X 더하기 290은 360. 28 더하기 X는 290이 넘어가면은 0, 70. X는 42. 그죠? 42 되면 되죠? 답은 1번. 294번. 이것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리 쭉 그리고, 이리 쭉 그리고, 이리 쭉 그리고, 자, 이리 쭉 그려서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8. 이것도 꺾으면 되겠죠, 그죠? 꺾으면은, 여기 억각으로 28. 그 다음 됐고, 놔뒀다, 놔두고, 여기 22. 22니까, 이렇게 쭉 끄면은, 여기 22.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이거 y잖아요, 그죠? y 마이너스 22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28이죠? 이두개 같아야 되잖아요, 억각이니까. 그죠? x 마이너스 28과 y 마이너스 22가 같아야 됩니다. x-y니까 이렇게 넘어오면은
x 마이너스 y 되죠. 그 다음 1이 넘으면 28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6. 그래서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95번. 자, 이리 됐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쭉 가죠. 그리고 이리 쫙,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것도 두 개를 꺼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끄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게 x죠. x면은, 여기 윽각으로 여기 x죠.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30이니까, 이거는 30이 되겠네. 30. 그럼 여기도 30이 되겠네. 윽각, 그죠? 30이고, 여기가 2x 12죠. 2x 12이니까, 여기 2x 10. 2x 10이죠. 그 다음에, 동의각, 이거 빨리 그냥 정리가 나왔네요. 그죠? 2x 10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30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자, 여기 중요하네. 자, 이거 별표. 180도 돼야 되잖아요. 이게. 180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은, 요 각은 180에서, 그죠? 빼기 2x 10을 이걸 빼줘야죠. 맞죠? 빼주게 되면은 180 빼기 2x 더하기 10은 190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190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이 30을 대주면은 이거랑 이걸 더하면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죠. 나와야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0은 190 마이너스 2x 더하기 30 하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넘어가면은 3x. 3x는 이쪽 오면은 50 더하면은 240. 그럼 x는 80이죠. x 80도니까 80 하면 되겠네요. 296번. 자, 요거는 한번 여기서 끄갖고 한번 해볼까요? 좀 잘 그려야 되죠. 잘 꺼야 돼. 자, 됐죠? 그러면 좀 아름답게 보란 거. 자, 여기 20도죠. 그니까. 그 다음 여기 45죠. 45면은 여기는, 140에서 45를 빼야 되죠. 오고, 95죠. 95.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20이죠. 아무래도 짱해, 좋은 거죠. 그러니까, x 빼기 20. 됐죠? 그리고 이거 두 개 합한 게 180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두 개 합한 게, 그죠? 95 더하기 x 마이너스 20 한 게 180이 되면 되죠. x는 180 빼기 75니까 75 마이너스는 105가 되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7번. 그래서 합시다. 안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그죠? 자, 뭐 이럴 때 주홍이를 그리고 그냥 거. 자, 이리 간 다음에 뭐 이리 가고 이리 갔죠. 그죠? 보게 되면은 여기 x죠. 그리고 여기 155도. 그럼 여기는 25도죠?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걸 껐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윽각 여기 25도죠? 25도면은 여기는 110 빼기 25. 여기서 빼면 5고, 여기서 빼면 8. 85도. 85도고. 그 다음에 이 각은 85도를 합해가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80도가 돼야 되니까 95도네요. 95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되죠. 윽과. 그 다음, 그리고 나서 x하고 95도, 이거 더한 게 110도죠. 95는 110도. 됐죠? 그럼 x는 110-95는
0에서 5 빼면 5, 0, 15도. 15도가 나오네요. 답 2번입니다. 298번. A, B, C, D, 평행하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죠, 그죠? 이게 X죠? 그러면은, 이것도 요리 끊게 되면은, 여기 X죠? 이렇게 딱 끊게 되면은, 여기 Y, 그러면 엇각 여기 Y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120이니까 120-y죠. 여기는 125-x죠. 됐습니까? 이 두 개 합하면은 18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하기 합니다. 그럼 125-x 더하기 120-y는 180. 이 두 개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40 5는 180.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넘어가면은 180 마이너스 245 잖아요, 그죠? 245에서 180을 빼야 되죠. 5. 그 다음에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5죠. x 더하기 y니까 양옆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y는 65가 되죠. 65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299번. 요거는 조금 뭐 표시할 수 있겠나? 표시할 것 같죠? DAC. DAC랑 3분의 1 DAB. DAB의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은 DAB는 이걸 말하죠. 그래서 요것도 그려 갖고 합시다. 되자면은 짤이 돼 있는데 자 D 요거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어요. DAB잖아요, 그죠? DAB 크기는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요만큼의 3분의 1이 DAC라고 3분의 1이 DAC DAC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C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별표면은 D 요 여기는 바로 별표 두 개가 돼야 되죠. 맞죠? 그래야 3분의 1 맞아들이죠. 그 다음에 EBC. EBC는 3분의 1 EBA. EBA의 3분의 1이 EBC. 그럼 여기가 세모면은 여기 세모 두 개 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긋게 되면은 자 이거 엇각 세모되고 여기는 별표되죠, 그죠? 엇각으로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ACB에서 자 전부 다 내각의 크기 합은 별표 3개죠? 3별표 더하기 3세모죠? 이게 몇 도? 180도가 돼야 되죠? 그러면 별표 더하기 세모는 3으로 다 나는데 60도가 되는 60이 되는 거죠. ACB를 물었잖아요, 그죠? ACB 자, 요거 ACB는 별표 더하기 세모죠. 얘는 60도죠? 60도가 됩니다. 300번. 자, 이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1시로 끝내, 그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등부 각, 그 다음에 뭐,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이 편한 평행, 딱 껐어.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꼬표. 됐죠? 그 다음에 이게 X인데, 자, 요거로 쭉 꺼봅시다. 여기도. 쭉 꺾게 되면은, 여기 동그라미 되죠? 엇각.
그 다음에 여기도 윽곽으로 X표 대조죠. 됐죠? 그러면은 빨간 거, 자, 이 삼각형에서죠. 여기 A, 뭐 여기는 O라 할까? O, 그 다음에 요 B죠. AOB, 그죠? AOB 삼각형에서죠. 동그라미 두 개, 그죠? 더하기 X 두개 이렇게 해서 180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죠. 90도고 이게 X잖아요, 그죠? 막꼭지가 같죠? 그러면은 X는 90도가 되겠네요, 그죠? 301번. 그래서 하는 게좀 낫네요, 그죠? 알아보기 편하고. 그려가면서 이렇게 또 재미가 있네요, 그죠? 요렇게. 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림을 따라 그리면. 이렇게 하고, 요렇게. 아따, 넘겼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인데, DAC. DAC가 이 각이, 그죠? CAB. 자, 여기죠. CAB를 이렇게 하면은 두 배래 했네. 두 배면은 여기 별표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됐죠? 이렇게 쭉 꺼보세요. 그 다음에 CBA. CBA. CBA의 두 배. 그럼 여기죠. CBA를 여기 B라면 CBA를 세모로 할게요. CBA 두 배가 FBC.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두 개가 되죠. 윽곽으로 두 개가 되고 여기는 윽곽 별표 두개 되죠. 자, 또 삼각형 ACB, ACB에서 별표 세 개, 3별표 더하기 3세모. 는 180이 되죠. 그러면 별표랑 더하기 세모는 60이 됩니다. 각 X의 크기를 그렸죠. 이게 X죠. X는 2 별표죠. 더하기 2 세모죠. 별표 더하기 세모는 60도니까 이건 두 배니까 120도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2번.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이 되어 있고,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이 쫙 되어 있는 거죠. 쫙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 32도. 32도고 쭉 꺼보세요, 이것도. 그럼 여기 32죠. 그리고 DBC의 두 배. DBC가 여기라 합시다. 여기. DBC를 그러면은 요거, 뭐, 별표로 할까? 별표로 하면은 DBC의 두 배가 ABD니까 이거 되겠죠? ABD. 그럼 별표 두 개. 자,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9도. 쪽쪽쪽. 자, 여기 49도 되죠? 그러면 별표 세 개랑, 그죠? 파란 거 별표하고, 그죠? 갈색 별표. 세 개랑 누구랑 같아요? 이거 32 더하기 49와 같네. 맞죠? 그 뜻이죠? 32 더하기 49 같단 소리죠. 그러면 별표 하나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지금 3별표는 81이죠. 그럼 별표 하나는 32, 37, 21, 27도가 되네요. DBC 크기를 그랬죠. DBC. 우리 별표 하나잖아요, 그죠? 27. 또 바로 그게 27도. 자, 303번.
90도 까지 됐죠, 그죠? BPQ. BPQ가 만약에, 별표라 거기도? 그 다음에 DRQ. DRQ. 여기죠. 여기가 별표 두 개란 뜻이네. 그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 껐어요. 그러면 읍과 별표 하나, 여기는 별표 두 개. 자, 3 별표가 90도가 되면 되죠. 별표 하나는 30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APQ. 요거를 물었잖아요, 그죠? APQ. 그래서 요각을 물었죠. 그럼 여기가 30도잖아요, 그죠? 30도니까 여기는 당연히 150도가 되어야죠, 그죠? 304번. 다음, 이래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래 됐죠, 그죠? 여기 35도죠. 그 다음에 이래 됐는데.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35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도로 했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슬 껐죠. 그리고 이렇게 놨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를 X를 했죠, 그죠? X면은 이렇게 꺾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X 되죠, 윽곽으로. X 되고, 그러면 여기는 120도로 했으니까, 120-X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자. 요리 일이 됐으니까 35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 여기 35도인데 여기는 막꼭지각이죠. 35도 돼야죠. 그리고 이각하고 이각이 윽각으로 같아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50도죠. 35 더하기 60도 60도. 35 더하기 25는 60이죠. 60이고 이게 120-x하고 같아야죠, 그죠? 그러면 x는 60이 되죠, 그죠? 60, x 더 되니까 그냥 60이라면 되겠는데요. 305번. 자리 된다. 여기 a라 되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이거 보면은 이랬는데 여기 D라 돼 있죠, 그죠? D면은 여기도 D겠네. D고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B라고. 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쭉 끊게 되면은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D겠네. 그죠? 윽곽으로. 그리고 원래 주어진 거 이게 C.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A죠? 윽곽으로. A면은 이쪽에 막꼭지 각으로 A죠? 됐죠? 그러면은 이 각이 A 플러스 B잖아요. 그죠? A 플러스 B. 윽곽으로 여기가 A 플러스 B겠네.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180도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D. 그 다음 C까지 다 더하면은 A 플러스 B, D, 맞죠? 180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하자는 거 180도가 나왔습니다. 306번. 이것들이 쭉 그어갖고, 이리 쭉 해놨죠, 그죠? 여기 20도죠? 그래놓고, 여기 하나 쭉 했죠, 그죠?
그러면 이리 쭉 보면은 평행선을 딱 긋게 되면은 여기 20도죠. 그리고 여기 막 꼭지가 20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40도로 조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되면죠. 40도고 그럼 여기도 하나 껐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10이면은 여기 10이죠. 10이면은 요 x를 했으니까 여기는 x-10이 되죠. 됐죠? 이거랑 여기랑 엇각이죠. 같아야죠. 그럼 60이죠. 60은 x-10. x는 70도가 되겠네요. 답 4번. 307번.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A1. 그니까, 그 다음에, 이슬이 딱 꺼주고, 그러면 또 이렇게 꺼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엇각으로 A1 되고, 여기 막꼭지가 A1 되죠. 그 다음 여기가 A2라 되어 있죠. 딱 껐어. 그럼 여기도 또 꺼야 되는 거죠. 자, 꺾게 되면은, 자, 여기는 뭐 됩니까? 요거랑 엇각이죠. 요각 두 개란 거죠. 그러면 뭡니까? A1 더하기 A2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A3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은, 막꼭지가 A1 더하기 A2가 되죠.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꺼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 요거랑 막꼭지가 되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겠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막꼭지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60도로 되어있죠. 60도 60도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쭉 꺼서 여기가 A4 됐습니까? A4. 그럼 여기가 A4죠. 윗각으로. 그러면 끝났네요. 이렇게 해갖고 180도 돼야 되죠.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60 더하기 A4는 180이 돼야 되고 1, 2, 3, 4. 이거는 120도가 되죠. 2번이 되겠습니다. 308번. 요거는 150도로 짝짝짝짝. 어쨌든 밑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네. 55도, 55도 올라오고. 양쪽 다 그려볼까요, 이거는? 일단 요리 되어 있고. 저리 되어 있죠, 그죠? 요리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150도. 그 다음 이리 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관계없나? 이렇게 꺾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0도잖아요. 그럼 여기 30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네. 30도 되고, 그 다음 여기 A죠.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도 끄었죠. 요리도 끄게 되면은, 자, 요거는 조금 지워주고, 이제 쫙 끄세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이게 얼마인지. 그죠? 30 더하기 A 되죠?
됐죠? 그 다음 여기 보이죠? 30 더하기 A죠? 네, 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B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B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꺼세요. 쭉 꺾게 되면은, 자, 뭡니까? 이게, 여기. 그니까, 30 더하기 A 더하기 B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맞꼭지가. 그죠? 30 더하기 A 더하기 B.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C죠. C.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D라 돼 있죠. 그죠? 쫙 그리면은, 여기, 보이죠, 이제? 3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자, 이 각이 3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보이네요. 아, 이 끝이네.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그대하게 그랬다, 그죠? 자,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거, 자, 해봅시다. 쫙 끄갖고. 자, 여기가 55도잖아요. 그죠? 55도니까 여기 55도죠. 잠시 뭐 하려고 그래죠 지금 이게? 55도니까. 이거 다른 색깔로 줄까? 55도니까.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100. 25도죠. 자, 125도랑 요거랑 같아야 되죠. 윽곽으로.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3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까지 한게 125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5도가 되겠네요. 그죠? 답 3번. 30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방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딱 바꿨다. X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이것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45도죠. 45도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꺼주고 여기 45도, 45도. 그 다음 여기 40도죠. 이 됐죠. 미리 쫙 꺼주면은 자 여기는 85도죠. 그럼 여기 85도죠. 그 다음 여기는 30도 됐죠. 3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135죠? 아, 830, 115도, 115. 그게 X죠? X는 115네, 그죠? 115도. 310번, 직사각형 모양을 접었을 때, 자, 요거는 좀 표시를 좀 정밀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는 그러면은 60이 되겠죠. 60이 되고, 그 다음에 접었으니까, 지금 이각하고 같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각 X가 여기에 갖다 붙여줘. 여기 X가 되죠. 윽각. X, 맞죠? 그리고 60도니까 뚝 하면은 여기 윽곽으로 여기 60도 되죠. 차근차근 60도 60도 맞죠? 그리고 어차피 접었으니까 이 각하고 어차피 같은 거 우리가 아니까 이도 60도가 돼버리죠. 이도 60도 됐죠?
그러면 삼각형 세 내각하고 180이 돼야 되는 거죠. x 더하기 60 더하기 60은 180이 돼야 되니까 어차피 x는 60도가 되겠네요. 답 5번. 311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었으니까, 그죠? 이각하고 이각 같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는 직각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30도 접었으니까 이각도 30이죠. 아, 그러면 이거 90도 되니까 이게 30이네. 30이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씁시다.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자, 하게 되면은, 여기 X죠, 윗각으로. 됐죠? X고, 그리고 여기 30도니까, 그죠? 여기 윗각으로 30이죠? 그럼 X하고 30을 합해서 90이 되잖아요. X 더하기 30에서 90이 되죠? X는 60이 되겠네요, 그죠? 60. 답 3번. 312번. X, X. 자, 여기 X죠? 윗각. X니까, 그죠? 윗각, X. X는 뭐, 70이네. 70이고. 그리고 접었으니까, 이 각도 X하고 같아, 이거랑. 이게 X잖아요, 그죠? 어, 70, 70. Y 더하기, 그죠? 70 더하기 70이 되면, 이게 180이 돼야지. 그죠? 삼각형, 그죠? 그러면은, Y는 40이 되네. 어, X 마이너스 Y. 70 마이너스 40은, 어, 30이 되네, 그죠? 각도니까 30도. 자, 313번. 자, 그려봅시다. 자, 이리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뭐, 요렇게, 이렇게 됐다. 그죠? 접었죠? 그러면은, 어, 여기가 X 됐죠? 이거 X면은, 여기 X잖아요, 그죠? 엇과. 그리고 접었으니까 이 각도 똑같아야 되니까,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죠? X. 자, 이렇게 되고. 저쪽은 이쪽으로 또 접었네, 그죠? 여기 접었어. 자. 접었으니까, 여기 50도 됐으니까, 착 1이 접었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접었으니까, 그죠? 어, 이거 50도네. 뭐, 하나 더 적으라면, 여기가 50도고, 굳이 적으라. 그죠? 그니까. 자, 그래,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 각이랑, 그죠? 이 각이랑, 윗각으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x죠? 2x는 100이 돼야 되죠? x는, 50도가 됩니다. 314번. x. 자, 여기 X죠. 그 접었으니까 같아야 되니까, 요거 X죠. 이리, 이리, 이리. 요것도 Y죠. 윗각으로. 접었으니까 여기도 Y 돼야 되죠. 어, 그러면은 180도 돼야 되죠. 2X 더하기 34 더하기 2Y가 18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말합니다. 혹시 또. 180. 그러면은 2x 더하기 2y는 34가 넘어가면은 빼기가 되니까 6, 7에서 3 빼면 4, 146. x 더하기 y는 7, 14, 73.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15. 315 접었네, 그죠? 접었으니까 이각, 이각 같죠, 그죠? 그 다음에 1, 1이 갈까? 이각 같고, 그 다음에, 어, 자, 이거랑 윗각으로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꼽혀 두겠네. 이래 되죠, 그죠? 이런 형식이네. 어, GEF, GEF, 어, 여기죠. GEF 꼽혀 나죠? GEF는 GFE. GFE, 꼽혀 하나. 어, 맞죠? 어. 그 다음에 AGE. AGE는 꼽혀 두 개죠.
EFEC, FEC, FEC 곱해놔. 두 배. 맞네요. 띄고 보면은 AG, AG는 EEF. 뭐 그건 알수 없죠, 그죠? 이건 되고. EGF, EGF, EGF는 180- 곱해 두 개죠.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EGF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요거 180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딱180- 곱해 두 개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GEC, GEC가 GEC는 요거잖아요, 그죠? 곱해 두 개잖아요. 180에서 곱해 두 개. 갔죠? 갔네. 이해. 기역, 이해, 1입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